4대가 함께 살았던 정순남 씨는 메밀만 보면 시할아버님이 떠오릅니다. 우리 시할아버지, 그러게 이거를 뱀을 타는 날 안 해드리면 그렇게 혼났어, 이거를. 그래서 해드리고 했지. 이거 최고로 이게 좋다고 그러셔서 아주. 버려야 할 메밀가루 찌꺼기들을 모아 김치에 넣고 끓이면은 시할아버님은 그것만으로 밥 한 그릇을 비우곤 하셨다는데요. 돌아가신 후에도 메밀 타는 날이면 버릇처럼 이 메밀 김치범목을 만들곤 했답니다. 우리 아버님, 우리 할아버지 어떤 때는 야단을 치면서도 저거 이뻐했죠. 많은 식구에 와서 고생한다고. 이뻐해, 이제 다 늙어 빠진 게. 좋을 때는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. 아, 지금이란 이제들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왜?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 왜? 청청시하 고된 시집살이가 음식마다 배어 있습니다. 부모 눈치 보느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내는데 그래도 감자 캐는 날 푸짐하게 감자절을 부치면 자식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. 감자를 갈아서 물기를 짠 후 가라앉힌 녹말을 섞으면 이렇게 수제비처럼 뚝뚝 떨어집니다. 이걸 삶은 감자 위에 얹어 찌면 감자 범벅이 되는데 밥 대신 끼니가 되어주던 음식입니다. 좋았었던 기억 하나 남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배불리 먹이려 부지런히는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. 대천났다! 뜨거운 떼약볕 하나 피할 곳 없는 밭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새참을 먹습니다. 메밀 묵사발 한 그릇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셈이죠. 일을 하다가 힘든 참에 덥기는 하고 있는데 그 시원한 메밀묵 얼마나 좋습니까? 막걸리 가져오세요. 막걸리 갖다 퍼. 한여름 뜨겁게 땀 흘리며 사는 산촌 사람들에게 메밀은 한 줄기 바람처럼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감자밭에는 하얗게 메밀꽃이 피겠죠. 초복에 메밀밭을 대대놨다 중복에 가 메물을 풀어놓고 말복에 가보니는 봉을봉칠 배꽃질래 얼갈게 반달긋어 나설 들고 석자 수건 목에 걸고 메물밭에 들어서서 메밀은 강원도 땅 어디나 흔하게 자라던 곡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막국수를 기억하는 건 언제나 춘천이었습니다. 봄봄과 동백꽃을 쓴 작가 김유정은 고향 춘천의 모습을 소설 속에 그대로 옮겨놓았는데요. 특히 막국수와 춘천의 인연을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산골 나그네입니다. 오래전 한 드라마의 집필자와 연기자로 만났던 전상국 작가가 저를 김유정의 문학 속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. 네, 김유정 소설 그 산골 나그네. 네. 그 19살 그 나그네가 병든 남편을 여기 한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한들에 네. 이제 물려받고 그랬습니다.